Hey guys, welcome back. Today we'll be watching Are You Pilot? Episode 23 with Kim Se-jung. Let's get right into it. I really like Kim Se-jung. I've known her since her debut date, so like in IOA, the idol group. And also moved to like a different group after that, after IOI. But I really like her as an actress more so than an idol. I've seen quite a few of her dramas. The latest is Uncanny Counters, season 2. She was great in there. I know one of her popular role was from Business Proposal. That was really fun too. But anyway, so I'm excited for this episode. So let's just get right into it. Mm-hmm. 안녕하세요. 아이유의 팔레트. 저는 MC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아이유 long hair. 지금 외로운 박수 소리 들으셨죠? 오랜만에 솔로 아티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저도 많이 고대했던 만남입니다. 와.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눠보는 건 처음인 분이에요. 우리 김세정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Well, so it's their first time having a conversation. I mean, they're not close outside. Because he released an album. Oh, okay. 첫 정규 문으로 돌아온 김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워요. 물도 옆에 있으니까 편하게 마시면서. 네네. 좀 보고 오셨어요, 팔레트를? 네, 맞죠. 아시겠지만, 게스트분들 다 편한 대로 해드리니까 편한 시간 오늘 보내다 가셨으면 좋겠고 정규 1집이 또 나오게 됐고 또 그 외에 팔레트를 찾아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진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진짜 다시 꺼내야지. 제가 휴지를 많이 챙겨 오셨어요. 제가 선배님의 진짜 정말 광팬이거든요. 진짜 정말 팬이에요. 저도 아름아름 네. Oh, really? 알고 있었어요. 언급을 많이 해주셔서. 네, 제가 노래를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 앞으로까지 계속 제 롤모델이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지금 뵙는 게 좀 어제 뵈려고 왔어요. 네. 질문 이거죠. 왜 왔냐고. 네. 네. 아이 선배님 뵙고 싶어서 왔고 그리고 이렇게 곡 홍보도 하고 노래 바꾸기도 해보고 싶었고 네, 진짜 이렇게 꿈 왔습니다. 아 진짜 근데 성심성의껏 사전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받아보고 저도 다른 게스트분들 것도 다 이제 받아보는데 너무 유독 세정 씨가 답변을 진짜 길고 진짜 성심성의껏 막 해주셔서 세정 씨도 하고 싶은 얘기가 진짜 많으신가 보다. 네. 얼른 좀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팔레트에 나오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으시다고. 네, 선배님하고 말없이 네 말없이 네 말없이 아 컨택? 한 10초 기본제압인가? That's like so awkward, cringy to whenever they do that. Eye contact without saying anything. 뭐 눈싸움 같은 거 아니에요? 눈 깜빡해도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 아 눈은 깜빡해도 되는 거죠. 다시 시작. 아빠 how long? 진짜 crying? 진짜 우는 거. 시작하자마자 장기 같은 거예요? 기선제압 눈빛으로 제가 봐요. 호되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오프닝부터. 저도 이런 생각이 없었는데. 네네네. 야 오늘 이미 대체했겠는데요? 저 대화를 한번 또 이어가 볼게요. 울고 싶으면 언제든지 네네. 또 우셔도 돼요. 네. 저희가
방송에서 같이 게스트로 이제 나와서 인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그때 대화를 나눌 그 없었어요. 시간이 좀 없었어요. 둘 다 좀 바빠서. 그래서 세정 씨가 제 노래를 커버하셨었는데 시간의 네. 바깥이라는 곡을 방송으로 보고 너무 잘한다 해서 제 또 SNS에 게시를 하기도 했었고 제가 그때 아마 그림 같다 아 맞아요 라고 맞아요. 해서 올렸는데 세정 씨가 또 바로 그 포스팅을 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인스타에 전생에 나는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라를 구했나 삼국을 통일시켰나 렌즈와 치킨을 개발했나 그 정도로 제 그 포스팅이 좋았어요. 저는 그 사실 오면 와서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선배님이 저를 아시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선배님이 저를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니까 그때 성덕에서 이만큼 이룬 느낌이어서 저렇게 올렸죠. 진짜 저는 방송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너무 너무 좋아서 저 커버가. 제가 선배님 여기 나와서 스위치도 하고 싶었고 막 이것저것 말했던 이유가 저 어렸을 때 노래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선배님 노래 카피를 진짜 많이 하면서 노래를 늘려왔어요. 선배님 발성으로 배우기도 했고 진짜 선배님 아이와나의 바다도 제가 커버 올렸었고 네네 그것도 봤어요. 그리고 예전에 내 손을 잡아도 부른 적 있었고 네. 저 꽤 많이 봤었어요. 와 노래 부르는 거 세상은 그렇게 모든 순간 어서 내 손을 잡아 Like I said, I don't really follow her music career, so I don't really know because I only watch her dramas. But wow, must be a really big fan of IU. 진짜 매해를 꽉꽉 밀도 있게 채워서 저도 그걸 좀 지향하는 바이긴 한데 세정 씨도 와 몸이 몇 개야 할 정도로 음악 활동, 연기 활동 그리고 뭐 뮤지컬도 하시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정도껏 잘해라고 할 정도로 김세정은 다 잘해. 자, 세정인 다 잘해. 이런 얘기를 좀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때요? 팬분들이 많이 해주시죠. 팬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꼭 팬카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보더라도 사실 내 마음속 한켠에 호감으로 항상 누구나 김세정의 자리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다못해 뭐 저희 부모님들만 하더라도 세정이는 너무 싹싹하고 너무 잘하는 이런 그러니까 세정 씨를 본 사람들이면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게끔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런 얘기가 조금 부담이 된다든가 뭐 그럴 때는 없나요? 초반에는 부담스럽긴 했어요. 뭔가 다 잘해내야 될 것 같고 같으니까. 네, 그 부담스러운 거에 대해서 잘 보답하고자 하나하나 준비를 해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잘한다라는 말을 못 들을 것 같으면 못 내겠는 상황까지 왔어요. 진짜? 네. 그래서 그 말을 꼭 듣고 싶기도 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얻는 쾌감까지 좀 많아서 이제는 그 말이 너무 저한테 소중하고 좋지만 한편으로 그 말 덕분에 더 저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성격이 원래 어릴 때부터 무조건 한번 하면 제대로 해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네, 약간 악바리 근성이 있고 제가 저를 못 이겨요. 네, 분해요 막. 그래서 눈물은 나는데 일단 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이번 앨범 준비할 때도 진짜 많이 울었어요. 정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아.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일단 앨범 얘기부터 조금 좀 주로 한번 해볼까 그럴까요? 해요. 정규 앨범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려 정규 1집. 얼마나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세정 씨가 프로듀싱도 맡고 제가 노래도 다 들어보고 보니까 전곡을 작사하셨더라고요. 작곡에도 정말 많이 참여하시고. 맞습니다. 얼마나 걸린 앨범인가요? 이 앨범 내자라고 계획해서 내기 시작한 거는 러프하게는 1년 정도고 확실하게 짝 들어가기 시작했던 거는 6개월에서 한 3개월 사이였던 것 같은데 쉴 때 뭘 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시간만 나면 작업실 가서 좀 곡을 쓰곤 해요. 그래서 그렇게 저렇게 쌓인 곡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통틀어서 이번 앨범에 들어간 곡들 쓴 지 얼마 됐어요? 라고 물으면
한 3년까지 된 곡들도 있어요. 진짜? 와. 그걸 다 모아서 이제 이번에 정규 앨범 처음으로 내는 거구나. 정규 앨범의 이름이 문이에요, 문. 어떤 네. 의미예요? 제가 항상 인생을 좀 여행 이런 걸로 비유를 많이를 해요. 문 밖으로 떠나는 여행 같은 일들이 너무 많아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는 문의 아. 느낌. 그다음에 문을 닫았을 때 나만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느껴지는 아. 감정, 아니면 나만 아는 비밀스러운 이야기,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다 표현해보고 싶어서 문으로 처음에 가져갔어요. 그렇구나. 와. 잘 어울리는 이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전곡을 다 들어봤어요. 11곡이 수록돼 있는데 장르, 메시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 많은 장르를 한 가지 주제로 관통할 수 있는 어떤 타이틀명이 필요했을 거예요, 앨범명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딱 생각이 나는 게 팔레트가 그랬거든요. 제 앨범 중에 이 프로의 이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때 진짜 많은 장르와 메시지가 다 좀 뭐랄까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어떻게 한 앨범에 모아서 넣을까 하다가 그러면 이 다양한 거를 컨셉으로 가자. 그래서 팔레트로 여러 가지 색깔이 담긴 하나의 나의 팔레트입니다. 이렇게 공개를 했던 건데 태정 씨도 지금 비슷한 의미의 접근인 것 같아요. 원래는 바다로 할까? 하다가 바라던 바다 해서 앨범 바다. 드디어 내가지고 신나니까 이제야 바라던 바다다 이런 느낌과 내가 여지껏 펼쳐온 나의 바다 같은 공간 이렇게 두 개 할까 하는데 뭔가 안 와닿고 아, 딱이다 싶지가 않았구나. 네. 그래서 거의 최종까지 올라갔던 두 개의 주제가 수다, 낮의 수다, 밤의 수다까지 막 버전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근데 수다까지는 아직 100%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서 고민 해봤는데 문 괜찮은 것 같아요. 문 너무 좋아요. 나중에 수다는 미니 앨범에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정 씨. 그리고 제가 이번 앨범 들으면서 느낀 게 본인의 거를 찾았다. I haven't heard any of her song yet. 저 그동안 세정 씨가 냈던 음악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 앨범은 딱 본인이 뭐랄까 진짜 제대로 놀 수 있는 그런 판을 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재밌었던 건 진짜 시도 안 했었던 장르를 많이 시도하셨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좀 김세정의 목소리로 이런 장르 특이하다, 신선하다 느꼈던 건 젠가. 젠가. 네, 젠가 되게 신선했어요. 아주 섹시한 그런 음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트랙 자체가. 메시지도 포지티브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약간 날이 서 있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었어요. 세정 씨는 이번 앨범에서 제일 그러면 애정이 가는 트랙이 뭐예요? 비쌍했어요, 그러면? 엄청했어요. 와, her music video is really bringing her acting skill into her music video. 그거 연습하는데 연습생 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연습생 때 제 주된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 들 때 두 번 더였어요. 몸이 혼자 연습하면 지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까 하면 집에 갈까 하는 지점에서 무조건 두 번 더 추고 가는 게 저의 루틴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춤 연습을 하면서 그때가 너무 생각이 나면서 울고 나면 좋은 기운이 올려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좀 일어나서 또 연습하고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댄스곡으로 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어떤 도전? 도전 의식일까? 세상들이 많이 봐온 제 모습이 있지만 대중들에게까지 닿지 못한 내 모습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문을 두드려보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모두가 계속 내 무대를 봐줬다고 마음을 먹고 새로운 모습을 시도를 해보는 게 맞을까 고민을 한창 하다가 이대로만 냈다가는 제 앨범이 제 앨범 같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후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따로 있었으니까 그래 그러면 무대 위에서 세상들이 바라는 모습 제대로 잘 만들어내보고 나도 즐길 수 있는 무대 하나 제대로 하자 해서 타이틀이 두 타이틀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앨범을 딱 다 마무리하고 나서 세정 씨가 그냥 개인으로서 이 앨범의 만족도는 어때요? 저 원래 저한테 진짜 박하거든요. 근데 10점 만점에 한 9점대 줄 수 있을 진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진짜 가감 없이 다 했구나. 처음엔 무서워서 어느 정도까지만 표현하고 남들 반응 본 다음 정리를 그 선에서 마무리하는 편이었는데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곡을 이렇게 사랑해줬어야 됐는데 너무 애들한테 미안하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못 사랑해줘서 이 많은 사랑이 못 닿았나 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라도 다시 원래 제 곡들 좀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 중. 좋은 진짜 지금 터닝 포인트가 됐나 보다. 이 앨범 의미에서 가사가 너무 다 좋길래 이나이모가 많이 하셨나? 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앨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얘기지만 세정 씨가 무슨 그 이렇게 팬분들한테 고민 상담해주는 영상을 봤어요. 네. 그 책을 가지고 약간 타로카드 해석해주듯이 그렇게 해주는 걸 봤거든요. 혹시 저도 좀 해줄 수 있어요, 오늘? 그 책이 있나요? 저희가 책을 그래서 좀 검수를 해봤는데 네. 담요 색깔도 바뀌면서 좀 분위기가 한번 딱 뭔가 타로집은 것 같아요. 네, 타로집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훨씬 더 뭔가 신비스러워졌는데 네. 고수 같아, 고수의 향기가. 너무 맹신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항상 고민이 많은 그 삶을 살았는데 고민이 많은 삶을 살았는데 요즘에 좀 심플해졌어요, 제가 많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좀 고민이 없이 살아도 될까? 이게 고민입니다. 여기 일단 제가 또 길을 해야 돼?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고민 없이 살아도 될까요? 심플하게? 다음 여기 손 얹으시고 도로로 가다가 멈추시면 됩니다. 여기! 시간 낭비하지 마. 어떤 뜻인가요? 쓸데없는 말하는 것 같은데 고민할 것도 아니다. 네. 그냥 그렇게 살아 네. 이런 느낌인가?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네. 여름이 너무 싫어요. 여름에 일을 하려니까 미치겠어요. 네. 더워서 분노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성격을 좀 어떻게 기분을 여기 숲 속에서는 숲을 보지 못한다. 이게 뭐야? 자, 기다려보세요. 해석해주세요. 지금 이게 본인 성격이 아니잖아요. 아, 네. 지나가는 긴 이 숲. 숲에서의 숲 속일 뿐. 아. 네. 아, 이거 그냥 완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구나. 답은 사실 정해져 있어요. 저도 한번 세정 씨한테 한번 해드릴게요. Take it for this.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마음 이어받아서 좋아해 주실까요? 제가 임의로 한 장 더 넘겨볼게요. 한 장 더 넘겨볼게요. 아야 얘는 왜 이렇게 처음에 뭐라 했어요? 시니컬해? 예? 예? 빨리 해결해라.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권할 만한 것이 아니다. 아 이거 다시 골라보세요. 네, 그러면 제가 이번 앨범에 새로운 도전을 했잖아요. 뭐래요? 얘 너무 왜 뭐야 왜 버려라 갔다 버려라 버렸어. 영상에서도 세정 씨가 굉장히 노력하는 거 느껴지긴 했거든요. 세정이랑 아이유님이랑 콜라보 볼 수 있을까요? 망설이지 마라. 당장 콜라보 하랍니다. 망설이지 마라.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담 엔터테인먼트님 듣고 계신가요? 망설이지 말랍니다. 저희 회사에서 아무튼 저한테 이거 한번 보라고 저한테 보여주셨었거든요. 이담에서. 네. 근데 또 팔레트 이 섭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제가 사실 세정 씨는 아실지 모르겠는데 팔레트 완전 초기에 네. 저희 막 1, 2회 정도 했을 때 제가 먼저 저희 회사에 얘기를 했었어요. 섭외하고 싶은 게스트에 세정 씨를 한번 모시고 싶다. Really? 근데 그때 드라마 산해맞선이었나? 드라마 촬영 중이어서 아쉽게 불발됐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생각나는 게 예전에 세정 씨가 미나 씨를 통해서 기억하세요? 네! 미나 씨를 통해서 문자를 전달을 받았었어요, 제가. 네. 언니! 세정 언니가 이걸 한번 Mina was in Hotel de Luna, which is Mina was in the same group as Sejong. 물어봐달래요. 해가지고 장문의 문자가 왔었는데 그게 선배님은 녹음실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녹음을 하냐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나야 우리 한번 만나서 내가 밥을 살게 같이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약속을 한번 잡아봐 이랬는데 네. 이제 세정 씨가 뭔가 이런 거리 이런 텐션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인이 되기보다는 그냥 이 관계로
잊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근데 그 마음이 뭔지 너무 알거든요. 네. 저도 좋아하는 사람과 꼭 친해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중이에요. 그거 다른 영역이에요. 맞아요. 그냥 Where's the translation go? 나는 계속 이 사람 친해지고 싶은 마음보다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 클 때가 저도 많거든요. 그쵸. 열과 성을 다해서 앞으로 세정 씨의 그 환상을 내가 지켜줘야지. 아 그런 거 오케이 오케이 해서 그때 한번 또 만남이 아쉽게 이뤄지지 못했었는데 그쵸.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때야말로 망설인 거죠. 아. 너무 제가 선배님 팬인 걸 아니까 만나면 주체하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울까 봐. 아. 그게 첫째로 있었고 둘째로는 실수하기 싫을 수도 있었고 세 번째는 아. 그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제가 답이 꽤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이상 제가 더 괴롭히면 안 될 것 같은 진짜?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아니야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내가 다가가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이랬거든요. 저는 사실 이 사전 인터뷰를 보면서도 그걸 좀 느꼈거든요. 아 너무 제가 저를 검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너무 겸손하다. 너무 겸손하고 그리고 이 인터뷰 내용에 한 8알이 제 얘기인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와서 공 얘기도 공 얘기인데 네. 선배님을 좋아하는 걸 어필하는 게 더 컸어요. 그치? 근데 우운 거예요? 뒤에서 있어서 전 몰랐는데 네. 약간 스태프분들이 또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시는 걸 보니까 약간 또 우신 거예요 혹시? 아, she must be a really big fan. Oh my god. 네? 행복하잖아요. 아, 또 약간 좀 여러 생각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데뷔했구나 이게 좀 느껴져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나 진짜 데뷔했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들이 꽤나 많겠지만 무대뷔 했을 때도 그렇고 선배님을 볼 때마다 되게 크게 크게 그게 확 와닿거든요. 진짜. 근데 선배님이 심지어 제 노래를 불러주고 계시잖아요. 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감정이었고 사실 제가 이걸 좀 고치고 싶은데 결과에 항상 너무 목매여요.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못 좋아했었거든요. 안 그래도 최근에 내 곡들 사랑해줘야지 했는데 선배님이 더 불러주시니까 진짜 충분히 사랑해도 되겠다라는 그렇구나.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세정 씨 앞에서 처음으로 세정 씨 곡을 커버했네요. 저는 세정 씨가 진짜 많이 제 노래를 커버했는데 이제 와서 처음 커버를 해서 미안한 마음까지 담아서 전혀 진짜로 너무 황홀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순간이라고 느껴요. 말 같지도 않은 순간? 진짜로.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그러니까 제가 정말. 살면서 뭐 꿈꾸는 왔겠지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던 날이었어요. 오늘 진짜. 아니 왜 근데 왜 그렇게 저를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저 궁금하네. 안 물어볼 수가 없네. 이쯤. 그러니까. 선배님은 저한테 제 인생에 굴곡이 있을 때마다 좋은 지표가 되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나이 관련된 노래 많이 내시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나이 때 저도 항상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나를 모르겠는데 할 때가 딱 23이었는데 선배님 노래를 다시 돌려 듣는데 그때 선배님 나이가 저랑 똑같은 나이인 거예요. 그래서 23, 25 뭐 이런 이 나이가 원래 이렇구나. 원래 이런가 보다. 그럼 선배님이 그 다음 낸 노래가 뭐였지? 봤는데 25인 거예요. 봤는데 좀 이제 알 것 같대요. 좀만 잘 참으면 나 알게 되는구나. 참아봐야겠다. 25 됐어요. 진짜 좀 알겠는 거예요. 어쩌면 알 것 같다라는 마음으로 버텨왔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안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선배님의 옛날 아까 1200 그날 밤 그때 노래를 제가 왜 기억하냐면 그때 유복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씻을 때 너무 무서우니까 화장실이 좀 많이 어두웠어요. 춥고 그리고 막 거미줄 쳐있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선배님 노래를 틀고 씻으면 하나도 무섭지가 않았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노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제 진짜 어린 시절부터 길을 잃었던 23살 때도 저한테 힘을 주시고 25도 그랬고 심지어 이제 뭐 아이와 나의 바다, 이름에게 이런 노래들 뿐만 아니라 선배님의 행보 하나하나 아니면 선배님이 아파했던 순간들 하나하나까지도 저한테는 다 너무 아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구나 그렇구나. 이렇게도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게 너무 힘이 됐어요. 진짜 이렇게 팔레트를 하면서
이렇게 제 얘기를 이렇게 또 많이 해주시는 게스트분 진짜 처음 오셔보는데 야. 고맙습니다. 나 진짜 좀 세정 씨 위주로 계속 하고 싶은데 아니요 오늘 약간 얘기를... 덕질하는 입장이어가지고 미리 얘기를 못했는데 오늘 또 처음으로 세정 씨가 이 세트를 찾아준 첫 손님이에요. 네네네. 첫 이 세트를 찾아주셔서 빛내주셔가지고 또 고마운 마음도 있고 아직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네. 너무 클로징 멘트 같았죠? 아직 할 얘기가 조금 더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여신다고 들었어요. 언제예요 네. 공연이? 9월 23일부터 시작해서요. 한국에서는 이틀 정도 하고요. 그 뒤로 이제 해외를 쭉 돌 예정입니다. 어디 가세요? 자막 오디트 하고 있어. 진짜 이렇게 가고. 우와 대박. 진짜. 이야 여기도? 네 여기도 가고 여기도 우와, 가요. 네 저기도? 네 심지어 여기도 가요. 네. 우와 대단하다. 근데 한 좀 아쉬운 거는 네. 원래 제가 비행기 탈 때 루틴이 네. 기내식 나오면 무조건 와인 많이 먹고 자기가 제 루틴이에요. 진짜 네. 술도 좀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는구나. 네. 요즘 금주하느라고 좀 못 먹어서 좀 많이 떨어졌는데 활동 준비하느라고 지금 금주잖아요. Oh, really? 와우. 금주는 어떻게 되세요? 안 가립니다. 안 가리고? 네. 약간 맥주는 맥주대로도 좋아하고 높은 도수는 높은 도수대로 낮은 도수는 낮은 도수대로 잘 즐깁니다. 그렇구나. 저는 즐길 수 있을 만큼만 마시고 뭐 예를 들면 저는 와인 이런 건 잘 못 마셔요. 못 먹어요? 몸이 못 받아요. 와인 발효주가 안 났나 봐요. 그런가 보다. 와인 먹으면 머리 너무 아프고 와인은 근데 저도 그래요. 와인은 무서운 애예요. 저는 근데 그냥 딱 편한 거는 소주 그리고 고량주 요렇게가 몸이 별탈이 없고 증류주가 잘못 드시는 거예요. 전문적이다. 저는 맥주도 잘 안 마세요. 그러니까 발효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더 막걸리도 안 맞는 건가? 그쵸. 투명한 술들이 좀 잘 맞으시고 그렇구나. 탁한 술들이 아무래도 이제 안에 당도 많이 포함이 있어서 완전 전문가 같아요. 지금 여기 현장에 와서 중에 가장 여유 있고 거기는 내 분야니까 약간 이런 그렇구나. 네네.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이제 만약에 언젠가 저랑 사석에서 만날 수 있다면 네. 왜냐면 오늘 팬심을 있는 그대로 다 말해서 더 이상 선배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조금, 필요가 없으니 네 그래서 조금 괜찮아요. 그래요. 그러면 진짜 언젠가 와 I think they could be really good friends because like they had a lot of I would say similarity right from like professions and like they both singing, acting and yeah, I mean 미나 씨와도 괜찮고 뭐 상상이 안 가요. 아 그래요? 바깥에서 자 이제 클로징 시간입니다. 마지막 이제 클로징 시간이에요. 오늘 재밌으셨어요? 어떻게 기대한 만큼의 시간이었어요? 궁금한데. 네. 하고 싶은 얘기도 다 했고 진짜로 그리고 제가 선배님께 하고 싶었던 제 팬심도 다 드러냈고 스위치도 너무 재밌게 잘했고 진짜 오늘은 믿기지 않아요. 다시 생각해도. 진짜. 네, 다 했어요. 다 했네, 진짜. 다 했어요. 정말 다 했네. 그리고 그러면. 심지어 약속도 잡았잖아요. 맞아요. 다음 약속까지 네네네. 저희가 잡았으니까 진짜. 근데 저도 좀 오늘 후련하게 잘 것 같고 세정 씨와의 만남이 저도 긴장이 또 좀 됐지만 너무 잘 풀어주셔서 오늘 저도 잘 잘 것 같고요. 뭐 팬분들에게 얘기하셔도 좋고 팬분들에게 얘기하는 걸로 할까요? 아, 그러게요. 네. 너무 팬분 얘기 다 했다. 세상! 사랑하는 우리 세상! 너무 절 지켜보고만 있었... Oh my god. So 세상 is her fan club name? I was thinking of like, you know, 세상. Like the fans who are like, you know, violating artists' privacy and stuff like that. This entire time. My bad. 지금 제가 세상 입장이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못했는데 세상 이번에 첫 정규
사전 기후까지 오기까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저 계속 좋아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거에 보답하는 의미까지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이만큼이라도 마음이 닿았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봤으니까 정규 노래도 너무 좋아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 함께할 콘서트도 많이 좋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세상 덕분에 제가 세상을 살아가요. 진짜 진심으로 늘 고마워요. 네. 세상으로 이행시. 세. 세상 없는 세상? 상. 상상할 수 없어. 깔끔했다, 깔끔했다. 컴팩트하게. 어, 좋아, 좋아요.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세정 씨가 준비한 그 시그니처 인사. 이제 끝에 끝에 끝까지 사심 채워도 돼요? 어, 그럼요, 그럼요. 원하는 거 다 해도 됩니다. 왜 한 번 아, 포옹하면서. 포옹하고 네네. 같이 하트하면서 어. 안녕. 이런 건 처음 해봤어요. 자, 시작할까요? 네. 자, 일단 포옹하고. 네. 포옹하고. 네. 하트 어떻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하트 하면서. 네, 지금까지 팔레트였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t's go. 고생하셨습니다. Oh, they're so cute together. See, this is a well-spoken. I'm so ex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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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That's it. Wow, I can't believe I didn't translate some of the part of the video was not translated. That was a great episode. They are so cute. I hope they become good friends and more content from the two in the future. I hope you guys enjoyed this episode, and I'll see you next week. Bye!